네, 안녕하세요. 레플캠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르셀로나 2022년, 트레이닝 킷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트레이닝 킷인데, 이 트레이닝 킷이,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흔히 이제 원티어 뭐 이런 얘기들 아시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실제 훈련할 때, 지금 뭐, 바르셀로나 페이스북이라든지 가보시면, 이 옷을 입고 훈련하는 것들이 사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게 2022년인데, 예전 같으면 이제 트레이닝 킷이 나올 때, 보통은 한 시즌에 종류가 홈, 어웨이 뭐두 가지 종류 정도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90년대, 뭐 90년대 이전 이럴 때는 사실 한 종류, 두 종류 정도밖에 안 됐다가, 나이키가 약간 이 축구 용품에 뛰어들면서, 제품의 종류를 굉장히 늘렸어요. 그건 이제 높은 스폰서 금액으로 아디다스나 온보로 이런 걸로부터 나이키가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유명팀들, 그러니까 뭐 맨유라든지 뭐 첼시라든지 뭐 이런 이제 B클럽들의 계약을 따내면서 높은 후원 금액을 지불을 하는 대신에 지불한 만큼의 리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품의 종류를 다각화시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킷의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종류가 많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트레이닝 킷이 예전 같으면 한번,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선수단에 공급이 되면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이 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홈용, 그 다음에 어웨이용,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용, 그 다음에 그게 상반기 2021년에 한번, 21, 22 시즌이면 시즌이 시작되는부터, 그 다음에 그해 연말까지, 6월 달에 최초 시즌 시작될 때 공급된 트레이닝 킷을 사용하다가 해가 바뀌게 되면 다시 다른 컬러로 또 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어떤 특정한 색깔로 한 시즌을 계속 소화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총 4가지 정도의 새로운 킷을, 트레이닝 킷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홈용, 뭐 어웨이용, 챔피언스 리그 원정용, 그 다음에 뭐이 다음 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반기 시즌에 입을 거 이런 것들로 막 세분화되면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디다스도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홈용, 어웨이용, 컵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듬해가 되면 또 새로운 컬러의 신제품이 나와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나 그 다음에 리얼 마드리드나 그 다음에 맨유라든지 아디다스 팀들 보시면 2021, 22 시즌 초반에 선수들이 사용하던 트레이닝 킷 색깔과 1월이 넘어 시작이 되면서 입고 있는 트레이닝 킷 색깔이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이 2001, 22 시즌 중에서 2022 상반기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킷입니다. 복잡하죠? 이 트레이닝 킷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복잡해요. 근데 이 제품이 왜 중요하냐? 이 제품이 2022년 1월에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요 형태의 소재와 디자인의 옷은 컬러만 달라지고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는 거의 모든 클럽 팀이 요 형태의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요렇게 이제 조금 이전에 바르셀로나, PSG, 뭐 첼시 이런 팀들, 원티어에 해당하는 토트넘 팀들이 사용하던 1군 선수용 제품을 2020년 시즌까지는 베이퍼니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드라이핏 어드밴스라는 이름으로 제품들이 나와요. 이 제품도 드라이핏 어드밴스 ADB, AD, 드라이핏 ADB라는 제품의 명을 갖고 있는 1군 최상급용 선수들, 그러니까 전망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제품인 경우에는 각 팀들도, 예를 들어 PSG, 뭐그 첼시, 뭐 바르셀로나, 뭐 뭐죠? 또그 토트넘 이런 팀들이 소위 이제 원티어에 해당이 되는 팀인데, 원티어의 1군 선수들만 특히 이 옷을 입을 수 있고, 2군 이하 유스까지 선수들은 이
이 드라이핏 어드밴스 제품을 공급을 받지는 못하고 나이키의 축구화로 치면 요게 엘리트 등급이라 그러면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스트라이크 제품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핏 어드밴스 제품을 선수들이 입고 있다는 거는 최고의 흥행팀, 최고의 인기 명문 구단 팀의 1군 선수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한국 대표팀도 이 급을 공급받지 못해요, 트레이닝 기사에. 그리고 나이키 후원을 받고 있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각그 해당 팀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느냐? 물론 이제 다양한 마케팅 정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작 단가, 제작 원가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아, 이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싼 이유를 사실은 디테일을 보면 알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미디움 100 사이즈인데, 제가 지금 안쪽에, 언더아머에 콜드기어 중에 인프라레드 제품으로 되어 있는 두터운 제품. 이게 뭐 4.0, 4.0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품을 입고 지금 입고 있는데요. 제품을 입기 전에 제품이 딱 배송이 와서 본첫 번째 소감은 아, 잘 만든다. 예. 나이키 축구에서는 제가 이런 소리를 잘안 하죠. 나이키 축구에서 이런 소리를 잘안 하는데 이 옷을 보면 그러니까 2년 단위로 테크놀로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로 스위프트, 그 다음에 이제 베이퍼니트, 그 다음에 그 드라이핏 어드밴스 중에 2021년에 제작됐던 템플레이트로 만들어진 것과 2021년에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템플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유니폼의 직조 구조와 여러 가지 형태 패턴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 이제 지금은 잘안 보실 거예요. 근데 카메라로 나중에 가까이 돼서 보여드리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디자인이 바뀐 이 형태, 이 직조 구조 형태 이런 것을 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템플레이트 구조와 섬유의 직조 형태 이런 것들이 다른 브랜드 예를 들면 아디다스나 푸마나 엄브로나 이런 데서는 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제품 자체가 고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화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도 좀 비쌉니다. 뭐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제품의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이 13만 9천 원으로 출시가 되니까, 국내 출시 가격은 좀 어째 보면 좀 착하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하여간,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쉽게 사서 입어볼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기능성이 어느 정도로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어 있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감히 아디다스가 콘디보 티로 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형태의 제품들을 내고 있지만 그런 제품들이 도달할 수 없는 범위에 이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이 드라이핏 어드밴스 제품들은 ADB 제품들은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보통은 제가 축구화 리뷰할 때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평이 되게 박하죠. 되게 박하고,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에, 예를 들면 TM49의, AG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칭찬이라고, 극찬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인조구장에 한정해서, 현존하는 AG 축구화들 중에서 신을 만한 제품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AG 중에서 현존 최고의 제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키 TM4 9 엘리트 AG가 축구화 중에 최상이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나이키 제품 중에 신을 만한 제품, 특히 인조구장에서 신을 만한 제품을 하나 제가 발견을 하고 찾아서 신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워낙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현존하는 AG 중에 제일 좋은 제품이라 소개했는데 사실은 축구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뭐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봐도 사실 축구화 자체가 주는 슬램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이키의 축구화들이 아무리 화려한 디자인을 갖고 나와도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잘안 맞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추구하는 성향, 선호도 이런 것과는 잘안 맞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축구화가 발에 신기면서 사실상 축구를 할때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틀림없는데, 축구화를 오래 신고 있을 경우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도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신고 어떤 게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착용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더 좋은, 더 편한 축구화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맞는 축구화를 찾아간다고 하면, 반면에 의류는 입었을 경우에 불편하다고 느낄 요소가 축구화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통증을 유발하거나 하는 경우도 훨씬 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의류들은 축구화랑은 다르게, 축구화는 발이 있고 양말을 감싸 신고 두툼하게, 그 다음에 어퍼의 느낌을 통해서, 그 다음 공에 전달될 때 기본적인 감각, 다양한 감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터치를 통해서. 근데 의류는 맨몸 살에 닿거나 아니면 의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발과 다르게 다양한 체형에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의류든지 축구화보다는 사실상 입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편해요. 근데 그 편한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장점과,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 의류가 사람에게 운동 경기 중에 운동 선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 착용 편의성, 그 다음에 편의성과 동시에 쾌적성을 유지시켜 주느냐 하는 게 핵심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키 드라이핏, 그 다음에 과거의 아디다스 클라이마라이트, 클라이마쿨, 뭐그 다음에 아디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지금은 이제 뭐 힛레디, 에어로레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다양한 그 소재들, 의류 소재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기능성, 즉 기능 운동 스포츠 의류에서 기능성이라고 하면, 비와 바람을 막아주거나 극한 온도에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거나 보온성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행위에서 가장 크게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과 땀이 나는 두 가지예요. 제일 큰 요소는. 이거는 모든 스포츠 활동, 예를 들면 동계 스포츠든 하계 스포츠든 어떤 스포츠에서든 스포츠 의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는, 첫 번째가 몸에서 나는 땀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옷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착용 편의성에서 내구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운동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핏, 디자인, 이런 것들 요소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웃도어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능성 아웃도어웨어들은 되게 극한의 기후 환경, 영하의 온도라든지 강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데 막아주기 위해서는 보온성이 높아야 되는 소재가 되고, 그 다음에 보온성이 높아도 땀이 많이 나서 땀을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가 되면 땀에 젖은 상태로 추위에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재가 어떤 형태로든지 땀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소재. 그래서 거기에 극대화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에 나가게 되면 거친 자연 환경에 옷이 노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면 소재들이 비교적 내마모성, 내구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성 같은 거. 옷이 심하게 오그라든다든지 세탁을 하는, 반복해서 입었을 경우에 심하게 늘어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없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스포츠 의류의 기본인데, 나이키의 드라이핏 어드밴스, 과거에 베이퍼니트라 불렸던 제품, 이런 것들은 축구용 의류 중에서는 최고급이에요. 예를 들면 아웃도어 제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그 다운 파카 같은 경우에 노스페이스도 있고 K2도 있고 뭐 네파도 있고 뭐 만초 코롱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 브랜드 아크테릭스도 있고 뭐 몽벨도 있고 뭐 몬츄라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랩도 있고 온갖 종류의 브랜드들이.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인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그게 아니죠. 카나다 구스, 너클무스, 뭐죠? 몽클레어, 그 다음에 CP 컴퍼니, 뭐 그런 것들. 물론 대상태에서 나오는 미주사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뭐 그런 제품들은 분명히 겨울 동계 추위에를 가정을 하고 있고, 고급 소재로 사용된 스타일도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파카가 한 80만에서 뭐한 90만 선 난다. 근데 몽클레어는 200만이 넘어가죠. 물론 이제 브랜드 값이고 디자인 값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간에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는데 축구 의류에 있어서는 축구의 의류에 있어서는 기능성 그 자체, 땀을 얼마나 많이 배출시켜 줄수 있고 체온에 몸에서 발생하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빨리 빼줄 수 있냐 하는 데 있어서는 넘사벽인 제품이 바로 이 드라이핏 어드밴스 제품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갖고 있는 이 제품도 이제 팬츠인데요. 같이 세트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올 시즌 이제 하반기 남은 뭐한 21라운드 정도를 이제 요 트레이닝 킷을 입고 이제 리그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요 제품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춰보면 나이키 제품들이 왜 나이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축구 용품에서 이게 사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져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죠. 왜냐하면 바지는 직접 피부에 닿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나이키가 어쨌거나 축구하는 제가 보기에 소재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나이키 자체의 어떤 고유한 기술 이런 것들을 느끼거나 체감하는 게좀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의류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점이 이 나이키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스포츠 의류,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 선수들, 전문 선수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제품의 어떤 기능성에 대한, 뭐라 그럴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제품의 그런 기능성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제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이 제품을 카메라에 가깝게 비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잡힐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품의 하나하나 디테일을 좀볼 텐데요. 카메라 상에 있는데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얼마나 포커스를 잘 잡아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소재 앞면의 전체를 보면 여기 전면 소매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패턴들이 보이실 거예요. 쭉 여기 뒷면에도 보면 팔 쪽에 이렇게 보면 쭉 패턴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뒷면 전체도 지금 그런 패턴들이 와플 구조처럼 쭉 들어가 있어요. 와플 구조처럼. 앞면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플 구조를 이 사이드 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지프가 있는 쪽으로는 양쪽으로 횡으로 빗살 무늬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요 베코라는 스폰서 로고 있는 쪽은 전부 다 메쉬 홀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로고가 있는 쪽은. 그 다음에 나이키, 바르셀로나 엠블렘과 나이키 로고는 전부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실리콘 프린팅 처리가. 자. 작년에 나왔던 2021년 하반기에 이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이 PSG에서 나왔던 제품들 대부분이 그 당시 드라이핏 ADB 제품의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템플레이트, 다시 말하면 여기 이 프론트 패널 전반에 있는 그 소재가 층차를 갖고 있는 구조.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홀가들이 무수하게 이렇게 층차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층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프린팅이 들어가게 되면 간혹 프린팅이 약간씩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경우들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바르셀로나는 이 베코 로고 자체가 PVC 프린팅 자체가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글자의 크기나 로고의 크기가 쉽게 크기가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는데, 뒷면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가까이서 보시면 앞면을 이렇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패턴, 이걸 보통 이제 인체공학 패턴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되게 슬림 핏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나이키 탭에
슬림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림핏이라고. 이제 몸에 달라붙게. 근데 몸에 달라붙게 그럼 나는 좀 약간 살이 쪄서 뚱뚱한데 입을 수 있냐? 물론 입을 수 있죠. 왜 입을 수 있냐? 아, 보시면 우신축성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엘라스틴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엘라스틴이 입으면 그래서 쉽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게 늘어나지 않는 거는 여기 엘라스틴 소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늘어난 섬유는 다시 복원을 하게 돼요. 면섬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여기에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핏 ADB 나이키에 나이키 드라이핏 ADB 로고가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요 신제품인 경우에는 그 드라이핏 로고가 전면에서 전면 뒤쪽에 요렇게 드라이핏 ADB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 요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직접 패턴들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패턴 무늬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뒤집어 한번 볼까요? 이 옷을 뒤집어 보아서 안감 쪽은 너도 어떻게 처리되어 있냐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류에서는. 왜냐하면 전면에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와플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 피부에 가까이 와닿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땀과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미세한 메쉬홀 구멍들이 쭉 만들어져 있어요. 쭉 앞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그럼 왜 이런 구조를 채택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도 어쨌든 뒷면에서 보면 앞면의 와플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뒷면의 직조 패턴들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나이키 제품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피어 드라이라는 방식. 스피어 드라이가 어떤 건지. 그건 나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보면, 지퍼가 있고, 그 지퍼가 달려있으면, 지퍼의 안쪽에 이렇게, 지퍼 부분이 이렇게 끈칠끈칠하게 피부에 닿는 면적이 있는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옷들은, 그 뒤에 커버를 씌우죠. 이 제품에도 그렇게, 안쪽에서는 지퍼가 있고, 이 지퍼 부분이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퍼 커버 형태가 씌워져 있고 그 지퍼 커버 형태가 씌워져 있는데 거기 그 스티칭에 의해서 목 앞쪽에 가슴 쪽에서 쓸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전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걸. 그리고 소매 쪽, 목 쪽에서도 여기도 소재를,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게 아니라 목 자체는 어쨌든 약간 올라와 있어 홀드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소재를 약간 다르겠어요. 그러면 이 제품의 실제로 어느 정도 통기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느낄 수 있어요. 다 빛이니까 완전히. 자, 여기에 있는 요 와플 구조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와플 구조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투과가 되죠. 그 정도로 이 제품은 땀과 열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하다. 마치 탑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겨울용 트레이닝 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두꺼운 기모를 기대를 하지만 운동을 한다. 프로 선수들이 훈련을 보통 어쨌든 60분 이상 하고 보통은 이제 90분 가까이는 하게 되니까 그 90분 가까이 거의 쉴 틈 없이 계속 운동을 지속으로 한다 그러면 신체에서 발생되는 열과 땀이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하 뭐 5도 10도에서 이것만 입고 운동하는 건 사실은 추우니까 그때는 다른 대안으로 이런 제품을 입고 지난번에도 그 푸마 제품 설명드릴 때처럼 이러한 쉴드 제품을 입게 돼요. 이러한 쉴드 제품을. 이 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천 자체가 그런 코팅 처리가 안쪽에 다 되어 있는 제품들이어서 쉴드를 입으면 사실은 이제 요 제품에다 입고 나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추위에 대한 한계 다시 말하면 보온성의 한계 어느 정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트레이닝탑은 운동을 하는 외부 온도가 영상이다. 그러니까 겨울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영하가 10도다. 그러나 낮 기온은 보통 2도, 3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낮 기온, 영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5도인데, 뭐, 낮 기온 7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할 때, 그 기온에서는 사실은 워밍업 단계에서, 위에 레인 자켓이나 쉴드 같은 걸 입고 입어주면 되고,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베이스 레이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베이스 레이어를 입고, 아니면 유니폼을 입고, 이 정도를 입어도 운동 중에 추위를 느끼진 않는다는 거죠. 운동 중에. 자, 요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이 직조 구조의 구멍들. 여기 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탁 메쉬 구멍이 뚫려 있고, 그것도 이 패턴에 따라서 굵게, 적게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옷의 내구성과, 그 다음에 이땀 배출능력 같은 기본적인 기본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 제품 되어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옷을 만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갖다 줘서 이거를 일반적인 의류처럼 만들 트레이닝웨어로 만들 수 있냐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흔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들은 그 정도로 국내에서는 제작하기 힘든 옷이에요. 이런 복잡한 패턴 문제를 갖고 있는 이 플레이 이런 템플레이트를 갖춘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 제품인 만큼 다른 제품, 다른 트레이닝 타입에 비하면 기능적으로 차원에서 굉장히 그 등급이 높은, 수준이 높은 제품이다. 고퀄리티에. 이거는 다른 트레이닝 웨어를 입다가 이런 트레이닝 웨어를 입으면 저희가 가끔 축구화를 본인의 발에 잘안 맞는 축구화를 신다가 좋은 축구화를 신으면 신세계를 맛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제품들 입어보면 안 입던 사람이 이런 제품을 한번 입어보기 시작하면 이 이하 등급의 옷으로는 대부분 못 내려갑니다. 그만큼 축구화 이상으로 중독성이 강한 게이 트레이닝 웨어라든지 아니면 레플리카라든지 어센틱 유니폼 이런 것들에 그만큼 이 제품이 질이 전달되는 실제로 내가 온몸으로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으면 발의 길 통해서 기본적으로 발의 감각에 통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피로도를 느끼는 거지만 이 트레이닝 웨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온몸이 체감을 하는 거에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좋은 옷을 한번 입기 시작하면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정도로 요 제품이 뛰어나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뭐 사실상 2월 한 달만 지나면 그 겨울이 끝이 나죠. 2월 말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구입을 만약에 하시면 이 제품은 3월, 4월까지 충분히 입으시고, 5월도 초까지는 거의 운동 나갈 때 입고 나가시면 돼요. 워밍업 할 때까지. 그러면, 요렇게 많은 직조 구조가 될 거라면 당연히 바람이 이쪽으로 다 통과하지 않냐. 그래서, 추위를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 그럴 경우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쉴드 제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입을 하셨는데 영하 기온 때문에 좀 춥다. 그래서 이것만 입고는 좀 불편하다. 그러면 워밍업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이렇게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일정한 체온을 몸 안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코팅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러한 쉴드. 푸마에서는 레인탑. 아디다스에는 하이드로 탑, 아니면 레인 자켓, 올웨어 자켓, 이런 제품을 위에다 입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의 트레이닝 탑이, 이건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쉴드도 지금 제가 운영하는 레플리카룸에서는 올 상반기에 사용했던, 뭐죠? 선수들이 사용했던 선수 직용 제품을 제가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보시면 돼요.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저희가 푸마 제품으로 뭐 도르트문트, 맨시티 뭐그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고 나서 그 제품이 완전히 싹 지금 거의 완판 상태죠. 대부분 제품들이 완판 상태가 돼서 지금 그 제품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거나 구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바르셀로나가 메시 떠난 이후에 팀의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킷들 인기가 없어졌어요. 인기가 없어져서 지금
아, 과거 같으면 뭐 지금 이 정도 시점이면 웬만한 트레이닝 미디어들이 다 그거돼야 되는데 아직도 해외 쪽에서는 트레이닝 킷이 계속 남아 있어요, 재고가. 그래서 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 정도 드라이핏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제품은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입었을 때 여기에 손가락을 끼울 수 있게, 그래서 손등 정도를 어느 정도 덮을 수 있는 장치들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 옷은 실제로 아마 제품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시고, 여기에 지금 섬유도 아까도 이렇게 신축성 같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체격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 저희가 저기 뭐 소개해드렸던 프로웜, 콘디보 프로웜 제품이 국내 소비자가 한 11만 9천 원인데, 이게 13만 9천 2만 원 차인데, 그 제품은 뭐 완전한 겨울용으로는 굉장히 저 제품도 보온성에서 더 뛰어나고 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것보다 보온성은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스타일이나 아니면 땀 배출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능력 같은 것들이 탁월하게 돼 있어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의 소재를 보면 폴리에스테르 91% 스판덱스가 9%예요. 보통 오유에 스판덱스가 5% 이상만 들어가면 여기에 이 신축성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10% 육박하게 되면 지금처럼 완전한 고신축성입니다. 이 카메라 지금 상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착용 편의성,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데도 왜 겨울에, 그러면 이 나이키에서는 물론 쉴드라는 제품이 있어서 더 추운 날씨에 대비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하지만, 이 제품 자체로도 이러한 구조, 다시 말해서 이 와플 구조처럼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보온성을 어느 정도는 갖도록 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왔던 베이퍼니트 제품, 그러니까 20년 하반기에 나왔던 베이퍼니트 제품들이 소재가 비교적 얇은데도 불구하고 운동 중에는 천 추위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제품도 그런데, 이 제품도 지금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와플 구조와 안쪽에서도 이런 와플 구조가 보이죠. 보이는데, 이 구조가 1990년대 이후,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나이키에서 스피어 드라이라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스피어 드라이. 그 스피어 제품이 되게 어떤 거였냐면, 와플 구조를 갖고 있어서 층차를 갖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다른 제품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층차를. 이렇게 층차를 형성하게 되면, 몸에서 땀이 발생을 하면 이 층차가 되어 있는데, 옷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에 완전히 밀착이 되는 상황은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통풍성이 뛰어나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피부로, 이 옷을 통과하게 되면 피부에 바로 와닿게 되죠. 대신에 여기서 땀이 나더라도 이 땀이 난 것들이 바로 배출은 돼요. 다만 몸에서 나는 열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오신 경우에 이렇게 몸이 돼 있고 옷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몸에서부터 발생한 땀은, 이렇게 보면 몸에서 난 땀은 요 바깥쪽으로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열은 안쪽에 가둬놓고 머금어야 되는데, 그 열을 머금게 하는 게 층차를 발생시켜서, 이 층차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면이 낮은 면과 높은 면이 있으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면들, 여기에 이렇게 만져보면 구조상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이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 볼록 튀어나온 면이 피부에 닿으면 요 닿은 면과 닿지 않는 그 밑에 있는 베이스가 되는 면적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공간이 땀을 배출시킨과 동시에 몸에서 발생한 열은 요 스피어의 이 스퀘어 구조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열을 머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옷 자체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그리고 메쉬가 전피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너무 춥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만, 실제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는 큰 추위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윈드 시를 방지시킬 수 있는
땀은 배출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어느 정도를 막아주고, 대신에 몸에서 나오는 열은 몸 가까이에 있는 이 직주 구조를 통해서 열이 가두어지도록 배출된 속도가 늦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이 탁월해요. 자, 동일한 제품으로 나온 하이는 어떠냐? 이 제품이 하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이키 하이는 하이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물론 기능적으로는 뭐 언더아머 제품의 일부 제품이 보온성과 신축성 이런 데서는 그다음 몸에 감기는 느낌에서는 그 제품들이 훨씬 더 좋은 점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디다스에 나오는 콘디나 티로 이런 라인 제품들은 사실은 썩 좋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 핏 자체도 팬츠 자체에 그 엘라스틴 소재를 섞지는 않기 때문에, 아디다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프로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엘라스틴 들어가서 신축성을 갖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외 팬츠에는 지금 신축성이 안 들어가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프로 쇼트, 콘디버 프로 쇼트 같은 경우는 그 엘라스틱 포함되어 있고 그 우분천에 이제 신축성인데, 그거는 뭐 사실은 지금 어떤 쇼트든지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는 쇼트들이 대부분 그 정도 신축성 같거나 하죠. 이제 우분 타입으로. 왜냐하면 다리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활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요 팬츠도 마찬가지다. 이 팬츠도 보시면 그러한 직조 패턴과 구조도 상의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 다 보이시,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 그리고 보시면 이 저 빛이 투과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이는 심장에서 먼 부위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부위는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팬츠를 얇은 팬츠를 입어도 보통은 추위에 쉽게 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시리다 이런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 체질적으로 다리가 시린 거에서 한약을 좀 드셔야 되지 않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런 거고. 요 제품도 이제 그 바르셀로나 엠블렘,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나이키 엠블렘 로고는 다 실리콘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여간 조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운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밴드 부분에 이 저 처리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또 메쉬 처리 방식이.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중으로 천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과 위쪽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여기가 훨씬 더 바깥쪽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두 줄로 길게 보이는데, 여기에 위에 한 줄, 아래쪽에 한 줄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반대편에서 보면 여기가 촘촘하게 메쉬 홀처럼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체에서 내려오는 땀들이 이쪽에서 머물면서 빠져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사이드 쪽에 지퍼가 되어 있는 주머니가 있고 포켓이 있고, 요것도 바뀌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조그맣게 나이키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조그맣게 요렇게 그 지퍼 손잡이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끈이 있어서 허리에 맞도록.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초기에 그 베이퍼 니트가 나올 때 요런 식의 메쉬 구조를 만들고 나서 끈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요렇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전체로 과거처럼 이렇게 메쉬로 만들게 되면 끈을 넣을 수 있는 그 장치를 못 만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오렌지로 보이는 부분은 메쉬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아래쪽은 이제 끈을 끼워서 끈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 그 다음에 하단에 지퍼. 이거는 축구화를 신은 상태,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착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요 소재도 기본적으로 고신축성.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을 볼 때 상의는 기장 길이가 짧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입으면 이런 제품들이 요 엘라스틴 소재를 갖고 있으면서 이 옷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고신축성 때문에 한 사이즈로도 다양한 핏, 내가 딱 맞게 입거냐 아니면 조금 크게 입거냐 할 때 이제 다양한 그 사이즈 조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장 길이를 제외하고는 제품 자체하고 있는 신축성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팬츠인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기장기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축구를 할 경우에는 이 발끝, 끝장이 대부분은 복숭아뼈 위쪽에 걸치도록 하는 게 기본, 그, 팬츠의 특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만약에 발목 이하로 내려간다, 복숭아뼈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볼 컨트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축구용 트레이닝 팬츠의 모든 길이는 기본적으로 기장길을 맞춘다고 하면, 입었을 때 이 기체구, 이 밑단 길이가 복숭아뼈 위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허리를 맞추면, 키에 비해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어서 허리가 한 32 정도 되는데, 그 경우에 미디움을 입으면 허리는 딱 맞는데, 항상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기장 길이는 약간 깁니다. 그러나 기장 길이가 길지만 여기는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요 하단이 복숭아뼈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스포츠 의료를 만드는 쪽에서의 디테일들이죠. 디테일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이 뒤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타구니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땀이 특별히 많이 나는 부위, 땀이 특별히 많이 나는 부위들에 대해서 별도의 메쉬 처리를 가공을 했지만, 지금은 이 사타구니 쪽을 보시면 전체 패널에 큰 차이가 없죠. 왜냐? 옷 전체가 아예 땀을 다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제품도 뒷면에 이렇게 드라이 핏 어드밴스인데, 바르셀로나 2군에 있는 선수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옷을 입고 싶어도 개인이 사서 입지 않는 한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팬츠도 그 선수들이 입는 원티어에 해당되는 이하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크 제품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옷은 우리가 매장에 가서 사 입는 우리 같은 그 축구 아재들이 입는 옷보다 못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죠. 뭐 심지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이런 팀도 마찬가지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나이키 정책이라 해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여기도 지금 이제 그 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의에 이렇게 보면 사이드 쪽에 갈비뼈의 그 무늬처럼 이렇게 사이드 쪽에 무늬들이 이 패턴 무늬들이 축 들어가 있죠. 예, 이 들어가 안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이 갈비뼈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인데, 그러한 패턴 디자인이 이 숏 팬츠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길게 직선으로 중간에 보이는 부분, T 형태로 보이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T 형태로 보이는 부분들이 그런 패턴들을 쭉 갖고 있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전부 다 메쉬예요. 어떤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옷 전체가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는 메쉬고, 폴리에스터의 고급 소재로서 몸에 착 달라붙고 잘 감기도록. 그러니까 그 축구화보다 나이키는 옷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엘리트 같이 그런 좋은 에이지를 만들어주니까 고맙긴 한데, 그거 말고는 나이키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서. 하여간 팬츠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아마 이 상의가 139,000원에 국내 출시 가격이, 하의도 아마 139,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출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나이키 드라이핏 어드밴스에 대한 이제 이런 예전에 이런 택인 거를 처음에 90년대 뭐 이럴 때 제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제일 주의 깊게 본 게 이건데요. 택에 뭐라고 적혀 있나, 이 기능성이.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제가 읽어보면 드라이피 에이디브라 되어 있고, 나이키 드라이피 에이디브 가멘츠 컴바인스 모이스처 위킹 퍼블리케이션 위드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앤 피처 투 헬프 유 스테이 드라이 컴포터블 앤 포커스드. 그러니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옷을 건조하게, 그러니까 땀이 젖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땀을 배출시키는 특별한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 축구 의류, 전문 축구 의류에서는 나이키를 필적할 만한 제품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볼 제품이, 어쨌든 이제 오렌지 컬러가 다 올 시즌에 그 대세기 때문에, 이 오렌지 컬러 출시된 트레이닝 반팔, 트레이닝 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트레이닝 저지인데, 요 트레이닝 저지는 선수용이 아니에요. 선수용이 아니에요. 선수용은, 국내 출시가 안 됐는데, 안될 가능성이 높죠.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대 안 하는데, 아까 보셨던, 이 드라이브의 어드밴스 제품에 보셨던,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와플 형태로 되어 있는 스피어 드라이 형태, 이런 것들, 이 기능적으로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는 무늬로만 존재합니다. 이게 왜 가격이 저렴한가? 왜 2군 이하의 선수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왜 난 1군 선수가 되어야 되느냐? 이유가 명확해지죠. 그냥 아무런 땀 배출을 할 수 있는 기능 요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죠. 이게 국내 출시가 그냥 5만 9천 원도밖에 안 될 텐데. 물론 이제 땀이 그럼 아예 안, 배출이 안 되냐? 그렇진 않고요. 소매 쪽에 보면 이렇게 메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에 이제 땀이 많이 차는 부분이니까 그쪽은 메쉬를 넣어준 거. 그다음 그거 말고는 이제 없다. 그러면 옷이 어떠냐? 요급에 해당되는 트레이닝 저지는 제가 입어본 바로는 아디다스 쪽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티로 이런 건 뭐 22 이런 건 잘 안 입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두 시즌 전에 나왔던 티로의 뭐 아디제로 라인 이런 제품들은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벼워요. 가볍고 실루엣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가멘트의 두께가 얇고. 그러니까 두께가 얇을수록 예를 들면 실크 같은 것들이 면사 섬유 자체가 굉장히 가늘죠. 그리고 고급 섬유일수록 그 실을 가늘게 만들 수 있을수록 옷에 만들었을 때 그 실루엣이 굉장히 얇게 하면서 부드럽게 떨어지거든요. 몸에 착착함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디다스 제품이 과거 아디제로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웨어를 운동만 축구만 하고 세탁만 반복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구성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제품은 좀 다르다. 스트라이크는 여기에 보면 다 자수가 되어 있죠. 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편의 자수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수의 형태 남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피부에 직접 닿는 걸 가정을 하면 이 딱딱한 자수는 피부에 쓸림 현상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선수용 제품에는 이런 뒷면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고 피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기에 실리콘을 부착을 해서 이 제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지퍼 부분에 섬세하게 이렇게 테이프 처리를 하고 이 제품은 트레이닝 저지입니다. 트레이닝 저지는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경기장이 아닌 훈련장에서 훈련할 때 착용하는 제품. 근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엘리트 제품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에 나오진 않아요. 그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와플 직조 구조들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스트라이크 제품에 비하면 높은 땀 배출성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나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조기 축구의 유니폼들과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그 제품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 어쨌든 메시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기 축구의 유니폼 이런 것도 메시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같은 오렌지색인데요. 같은 오렌지색인데 똑같은 트레이닝 조제예요. 소재도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보면, 글자도 막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하죠. 여기는 또, 이제, 심지어, 이쪽 사이드 쪽에, 겨드랑이 메쉬도 없어요. 이 제품은 뭐라고 불리는 제품이냐? 프리매치 저제예요. 프리매치. 프리매치라는 건 시합 전, 이런 뜻이죠. 프리매치 트레이닝 저제는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게 되면, 선수들이 시합 전에 워밍업 한 몸을 풀고 푸는 연습을 하죠. 그때 착용하는 제품이 프리매치입니다. 근데 이 프리매치는
요렇게 반팔로 되어 있는 제품을 입고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프리매치의 트레이닝을 할 때 유니폼을 입고 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젖어 버리니까 경기 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옷이 다 땀에 젖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입는 옷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시합 전에 워밍업 할 때 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데, 여름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일반 트레이닝 저지와 같은 옷을 입게 되지만, 겨울,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이 프리매치 탑의 제품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긴팔로 나오고, 그러니까 충분한 워밍업 상태에서 웜이 킵되도록, 다시 말하면 일정한 체온 워밍업을, 워밍업이란 말은 몸을 데우는 건데, 웜을 데운 상태가 땀이 급속히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할 때도 식지 않도록 일정한 정도로 체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탑이 따로 나와요. 그게 프리매치 웜탑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국내에는 그 제품들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뭐 그 제품은 뭐 각 팀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에만 그 프리매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디다스에도 프리매치가 있고 프리매치 웜탑이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없는 제품이다. 근데 어쨌거나 요 제품보다는 요 프리매치 제품이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재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디자인이 약간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트레이닝 저지를 훈련장, 경기장에서 갖고 와서 입었는데, 지금은 아까 초기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웨어를 굉장히 세분화 시켜놓고 그거를 홈 어웨이 서드 때마다 다 다른 옷을 만들고 그 다 다른 옷을 팔아요.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저지를 종류를 굉장히 뭐 수십 가지로 만들죠. 지금 온갖 종류의 옷을 다 만들어서 세분화 시켜서 만드는데, 나름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뭐 이제 경기 전에 입던 옷을 경기장에 입으면 제가 젖어 있다라는, 물론 이제 유니폼 여러 개 준비가 되긴 하지만, 사실 원정을 간다 그래서 유니폼 한 선수당 유니폼을 뭐 다섯 개 이렇게 준비하진 않아요. 두세 번 정도 준비하는 게 기본이니까. 그 정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올 시즌에 지금 한국에 정식으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프리매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다, 여기도 자수, 여기도 자수. 자수가 사실은 오래 가요. 내구성은.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뒤쪽에 이렇게 스티칭 자국들이 쭉 되어 있다. 예. 이제 이 스티칭들은 피부에 따라 민감한 사람들은 딱 맞게 입으면 여기가 젖꼭지가 쓸리는 현상이 가끔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약점이 있죠. 근데 프리매치 저지는 원티어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능적으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아지진 않아요. 이제 그게 한 가지 장점이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왜냐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드라이핏 어드밴스 이런 제품들이 되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트레이닝탑, 그 다음에 요 트레이닝 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게는 틀림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 왜 그러면 바르셀로나 이런 오렌지색을 이상을 냈냐, 아시겠지만 몇 년도죠?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였나? 바르셀로나 그때 한번 이 오렌지 칼라 같은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노란색이 아깝죠. 여기 지금 바르셀로나 이 카탈루냐에 묶게 들어가는 노란색을 약간 형상화시킨 색깔인데, 이 오렌지 칼라가 나이키 이 바르셀로나 팀에 과거 이제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우승할 때 했던, 아, 제 기억은 UEFA컵 챔피언스 리그였나? UEFA컵이가 했던 우승할 때인가? 그때 이 제품을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유니폼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오렌지 컬러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니폼상에 뭐 홈이 아닌 어웨이서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이크, 그 바르셀로나의 팀 컬러의 전통,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갛고 파랗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바르셀로나의 팀 색깔, 엠블렘에 들어가 있는 고유 색깔, 파랗고 빨간 것들이 포인트로 디자인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란색을 이제 조금 더 짙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제품의 특징이다. 트레이닝 킷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레이닝 킷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의류를 소개하는 건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게,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바르셀로나 한번 하고 나면 이 제품을 리버풀이나 PSG 거는 사실 할 게 없는 게 색깔만 달라서 이 축가랑 좀 다릅니다. 리뷰가.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이런 색깔들은 사실 카메라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충분히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 제품의 기능성이 와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뭐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나이키 매장이 아마 지역적으로 이 제품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일부 지역 매장 이런 데서만 아마 판매가 될것 같은데 그런 데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레플리카룸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하여간 장비의 끝판왕은 제가 늘 말씀드린 축구화가 아니에요. 축구화 눈에 잘안 띄어요.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많고 그러나 이런 고기능성 제품에 특히 클럽 버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엘리트급 제품들을 입는 게 결국에는 장비의 끝판왕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다. 등산도 마찬가지죠. 등산이라는 것 자체가 산을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옷이냐, 신발이냐, 아니면 이게 좀 예민하긴 하지만, 역시 이제 등산의 끝판왕은 옷이죠. 그러니까 화려한 장비빨. 이제 신발은 뭐 거기서 다 거기처럼 보이는데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쟤뭐 입고 있냐 하는 거 보는 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텐트도 그렇죠. 캠핑도 얼마짜리 텐트를 치고 있냐,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냐 이런 것들이 장비빨 끝판왕들의 이제 그 뭐죠? 행태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니까 축구화를 좋은 거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많이 구입하시는 거는 제가 늘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는 몇 개가 안 돼요. 모두 한 1년에 나오는 모든 브랜드 쏟아지는 축구화들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두 개 사고 나면 축구화는 또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년씩 써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는데 그건 발에 맞는 정도 본인이 잘 맞는 게 어떤 거냐는 것도 좀 굉장히 다르죠. 각 개인마다. 그러나 옷은 그러한 특정한 사이즈의 제한을 받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기 시작하시면 진짜 장비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킷이 단순하게 이 축구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킷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땀 배출이라든지 땀이 젖지 않는다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그 기능성들을 직접적으로 곧바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품들을 꼭 한번씩 사서 입어보시라. 그렇게 감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런 옷을 파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축구화뿐만 아니라 사실 레플리카 유니폼을 지금은 다 이제 다 처분을 해버렸지만 2,500불 가까이 모아봤었어요. 2,500불. 그러니까 1993년부터 수집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디다스 제품들을 트레이닝 킷들을 사서 입고 갖고 있었고 했었었는데 2,500불 이상 중에서 제가 이그 레플리카 판매 사업을 시작을 한게 거의 1,000불이 넘었을 때.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갖고 있는 게 유니폼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킷까지 온갖 제품들을 다 갖고 다 입어봤었으니까 그 제품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간 동안에 축구화를 수집한 거는 몇백 개안 되지만 반면 이 트레이닝 킷에 한번 빠지면 축구화에 미치는 것만큼 미칩니다. 그 정도로 이 매력이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그래서 이 축구 유니폼 사업을 시작을 할때 처음에 다음 카페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 이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카페 글을 쓰는 거였는데 그글 제목이 레플리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들이 있는 걸 똑같이 만들고 이런 걸 레플리카로 보통 부르는데 레플리카는 중독이라고 글을 썼었어요. 레플리카는 중독이다. 왜냐하면 한번 빠지면 쉽게 현하게 축구화보다 더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레플리카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되게 이제 이런 장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 축구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 입어보고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옷이 많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입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강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팀의 옷을 입고 선수들과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푹 빠지면 한번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운동을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 그러면 뭐 등산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뭐 티셔츠 같은 것도 10만 원 다 넘어가고, 뭐 자켓 이런 거면 30만 원, 40만 원, 뭐 기능성 고어텍스라든지 뭐 쉘러라든지 아니면 뭐 폴라텍 이런 거 들어가는 기본 20만 원씩만 넘어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장비, 축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극강의 제품들을 맛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꼭 하나씩 구입하셔서 입어보시고, 축구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트레이닝 킷은 뭐 요거 말고 또 다른,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리버풀이라든지 뭐 아니면 PSG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내용은 뭐 소개를 다 이제 기능성에 관련된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디테일들을 혹시 또뭐또 새로운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요런 그 의류, 축구 의류, 전문 의류를 소개한 시간을 앞으로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